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24일 해피뉴스입니다.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뉴질랜드와의 월드컵 경기에서 전준범 선수의 멋진 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3일 어제였죠. 2019 농구 월드컵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선전이 뉴질랜드에서 열렸습니다. 전준범 선수는 3점 슛을 6개나 성공시키며 간판 슈터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중국과의 예선 2차전을 앞두고 무조건 이기겠다는 결의를 다진 전준범 선수. 이번에도 멋진 슛 기대할게요. 월드스타 싸이 씨가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싸이 씨는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포항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1억 원을 쾌척했다고 하는데요. 싸이 씨의 본명인 박대상이란 이름으로 기부하며 조용히 선행하고자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엔 5억 원을, 지난해엔 1억 원을 기부하며 통 큰 기부 천사로 거듭난 싸이 씨. 포항 스틸러스의 양동현 선수가 지역사회에 200포의 쌀을 후원했습니다. 양동현 선수는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2016년부터 포항 종합사회복지관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복지관과 모자원에 200포의 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라운드에선 시원한 골 소식으로, 밖에선 좋은 일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양동현 선수. 앞으로도 꾸준히 승승장구하시길 해피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